오늘은 영업용 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추는 겉절이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법인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멸치 액젓을 양파를 갈은 특수 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로 배추에 김치에는 풀을 쑤어서 넣는데 그 대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맛있고 효율적이고 건강식이죠. 그 다음에 새우젓을 거칠게 다진 것, 마늘, 고춧가루, 영업용으로 빠르고 맛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서당 한번 보겠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내실 액기스 이 양념을 이렇게 섞어서 고춧가루가 잘 배이게 한 뒤에 배추를 미리 시간이 없으니까 찢어서 소금에 절였던 거 물기 짜서 이제 섞어줘야지. 사실 이 배추 겉절이는 전처리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 무치는 건 금방 무칩니다. 글자 그대로 겉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무쳐서 내놔야 맛이 있지 너무 미리 무쳐놓으면 또 숨죽여서 맛이 별로 없죠. 겉절이는 겉절이답게 나가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쪽파하고 부추를 넣는데 부추가 없으면 대파를 좀 송송 썰어 넣어도 되고요. 사각사각하면서 맛있네. 설탕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면 달면 안 좋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묻혀서 먹어도 그냥 되고 참기름을 약간 눌러두죠. 멸치 액젓을 조금 부족해서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묻히고 참기름을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좀 붙여서 내놓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일반종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겉절이 레시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배추 있고 굵은 소금 있어요. 굵은 소금은 원래 천일염이 좋고요. 쪽파가 있어야 되고, 대파 또는 부추, 마늘, 생강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제 색깔을 조금씩 내주려면 붉은 고추를 넣어도 되고, 새우젓, 그 다음에 참기름, 진간장, 설탕, 통깨 좀 넣고. 배추를 씻어서, 겉잎은 떼서 다른 데서 사용하고, 좀 연하고 좋은 걸로만 찢어서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을 다 섞어가지고 배추 물기 뺀 것을 거기에 넣어서 버무려 내주면 됩니다. 한국의 김치는 여러가지 양념이 들어가서 진짜 그 보약입니다. 보약. 그리고 어떤 음식과 어떤 반찬에도 같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절묘한 음식이며 귀한 음식이며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겉절이는 발효 음식은 아닙니다. 근데 배추 김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김치는 정말로 좋은 음식 중의 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